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 DLMS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러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배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거에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레이어가 점점 많아질 때이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것은 저 뉴럴 네트워크 있는데 거기에 파라미터들이 많게는 수백만에서 수천만이 되겠죠? 이런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너무도 그 개수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그라디언트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86년도에 토론토 대학의 힌튼 교수가 원래 백프로파게이션 개념은 기존에 있던 거지만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처음으로 시켰습니다. 실제로 힌튼 교수는 지금도 활발히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딥러닝의 가장 핵심 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개발했고 또이 외에도 많은 업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정말 중요한 많은 분야를 개발한 분이죠. 그래서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는데 그 멀티 레이어에서 했던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레이어 두 개짜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이퀘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얼마나 빨리 계산할 수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코스트를 각각의 웨이트로 편미분한 값들을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wij가 있고 이 웨이트 이후로 만약에 레이어가 두 개가 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wij는 이 코스트 밸류까지 가는데 몇 번의 함수를 합성을 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로는 웨이티드 썸을 한 gj를 거치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 y햇j를 거치고 다시 웨이티드 썸을 한 gk를 거치고 여기서 또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 y햇k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민스퀘어라는 함수를 거쳐서 여기 도착하는 거죠. 총 다섯 개의 함수를 합성해서 만든 거네요. 그래서 이 코스트 밸류를 wij로 편미분할 때는 다섯 번의 합성이 있는데 이것을 체인으로 써서 분해를 하면은 wij에서 gj로 가는 것. 그 다음에 gj에서 w햇j로 가는 것. 그리고 W-hat-J에서 GK로 가는 건데 이걸 미분한 값이 이거였죠. 그리고 GK에서 Y-hat-K로 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Y-hat-K에서 mean square를 써서 cost value를 계산하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레이어에서 이 레이어로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Y-hat J에서 Y-hat-K로 가는 이 단계만 잘라서 보면은 그게 2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것이 추가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을 전부 실제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웨이트 썸을 WIJ라는 웨이트로 편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XIN이 나왔고 이 부분은 뭐죠? 시그모이드를 편미분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 값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WJK가 이렇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시그모이드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y의 k에 대한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민스퀘어를 미분한 부분이니까 이 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아웃풋의 디멘전이 k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드의 개수가 k이니까 여기 k에 대해서 썸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베니싱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HI라는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코스 펑션을 이 WHI라는 웨이트로 펜무브란 값을 제가 표현한 게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7개의 이렇게 미분 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레이어를 몇 개짜리를 그린 걸까요? 인풋 레이어 하나와 히든 레이어 두 개, 아웃풋 레이어 하나. 그래서 총 인풋을 레이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레이어가 세 개짜리를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식에서 보면은 이 썸은 데이터의 개수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아웃풋의 디멘전이 K였고 이것은 아웃풋 직전 레이어의 디멘전이 J와 관련된 겁니다. 거기서 관련된 서메이션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네트워크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있고,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있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고, 이 아웃풋 값들이 타겟하고 같이 계산을 해서 코스트 값을 얻었습니다. 편의상 여기에 각각의 인덱스를 x, h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y, s의 i, y, s의 j, y, s의 k. 이렇게 해서 각각 레이어의 나드의 값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인덱스는 h, i, j, k 이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웨이트들은 여기 웨이트는 W인데 H에서 I번째로 가는 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 웨이트는 WIJ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웨이트는 WJK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로 미분하려는 걸 계산하려고 합니다. 코스트 값을 이 WHI로 편미분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 코스트까지 가는데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펑션을 몇번 거치죠? 여기서 한번 거치고, 두번 거치고, 세 번을 거치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하는 것을 세 번을 거치네요? 그게 여기 있는 이겁니다.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각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미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는 과정에서 웨이트 썸을 한번더 미분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여기하고 여기에서 총세 번의 웨이트 썸을 미분하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웨이트 썸을 미분하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민 스퀘어를 계산하는 이 과정이 지금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웨이트에 대해서 이 웨이트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 레이어에 있는 모든 나들을 다 거치죠. 이렇게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덱스인 J에 대해서 썸을 한번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J에 대한 서메이션이 한번 있죠. 그리고 여기 거친 것은 또 모든 아웃풋을 다 거쳐가는 거죠. 이렇게 모든 아웃풋을 다 거쳐가기 때문에 또 K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한번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N은 뭐죠? 데이터 개수가 Large N개인데 그것에 대한 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저희가 이걸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 각각의 값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계산을 해봤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여기 레이어 하나 들어가는 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또이 레이어가 추가가 되면서 또이 텀이 추가가 되죠. 바꿔 말하면 레이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 텀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텀이 추가된다는 말은 레이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지금 이것들의 곱이 추가된다는 말인데, 지금 현재 여기 웨이트 값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은 레이어가 총 3개면은 저희가 3번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저희가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미분한 식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는 함수 자체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것을 미분했더니 아주 나이스하게 표현이 됐죠. 심지어는 저희가 이미 포워드 패스에서 계산했던 이 값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단순히 그 값의 사체 현상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은 지금 y hat i and의 값을 봅시다. 이 값은 직전에 있었던 이 weighted sum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들입니다. 그런데 이 직전에 있던 이 weighted sum들은 뭔가요? weighted sum들은 앞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모든 값을 인풋으로 해서 weighted sum을 해서 얻은 값이죠. 그러니까 이 gi 값들은 그 값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그모이드 펑션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모이드 펑션은 이런 함수입니다. 여기가 4 정도만 되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거의 0.98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여기 있는 값이 4가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은 거의 0.02에 가깝다란 말이죠. 반대로 마이너스 4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0.02가 되죠. 그런 경우에도 이게 거의 0.02에 가까운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 썸이 0에서 조금만 멀어진다면은 플러스 과건 마이너스 과건 조금만 더 멀어져도 지금 이 값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만약에 레이어가 WHI 이거 들어올 레이어가 만약에 3개 정도만 있어도 이 0에 가까운 숫자를 제가 3번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중간에 서메이션이 있긴 하지만, 서메이션 텀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0에 가까운 숫자를 3번을 곱하면은 너무도 작은 숫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베니싱 그라디언 프로블럼에 말하고 싶은 것은 업데이트해야 될 WHI가 있고, 그 WHI 뒤에 만약에 레이어가 L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L개만큼 레이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제가 찾았던 이것들이 L개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값들은 매우 작은 숫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작은 숫자들이 될수 있는데 이것을 제가 L개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의 그 남아있는 레이어의 숫자가 L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값을 L개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이 그라디언트 값이 아주 0에 가까운 숫자가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저희는 이 공식을 써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값이 0에 아주 가까운 숫자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는 에타 있죠? running race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0에 가까운 숫자죠? 0에 아주 가까운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너무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하는 이 양이 너무도 작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너무도 더디게 되겠죠? 학습해야 될이 파라메터가 트레이닝이 너무 천천히 됩니다. 이것이 베니싱 그라디언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천천히 된다는 말은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이 학습이 된다는 얘기죠. 레이어가 적을 때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학습해야 될 웨이트 뒤에 있는 레이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이 훨씬 더 더뎌져서 결국은 학습이 잘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벤싱 그라디언트 프라블럼은 실제로는 저희가 렐루라는 함수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 렐루는 현재 아주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 펑션인데요. 시그모이드와 다르게 이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렐루의 특징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집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이고, 그리고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y는 x라는 이것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 되나요? 이 g, i 값이 0보다 크나 같을 때는 이 미분한 값이 뭐가 나오는 거죠? 이거 미분하면 1 나오죠. 길기가 1이니까요. 그리고 g, i 값이 0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길기가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만 고려해 본다면,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은 이 값들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1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0으로 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렐루는 이 벤싱 그라디언 프라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대신 새로 생긴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이 렐루 역시 힌튼 교수가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금 저희가 여기 보면 레이어별로 각각 레이어에서 나온 이 값들을 다 곱해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배울 ResNet이나 LSTM을 보면은 이 서로 다른 레이어에 있는 이 값들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덧셈이 들어갑니다. 덧셈이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지죠? 전부 다 곱했기 때문에 이 값이 0으로 가는 거지만 중간에 이런 값들을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더해주는 식으로 가면은 이게 0으로 가는 것이 방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ResNet은 실제로 CNN 배울 때 자세히 배울 텐데요. CNN은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되는 거라고 했죠. 이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이 ResNet이 나오기 전까지는 20개 정도의 레이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 거의 최선의 방법이었는데, 이 ResNet이 나오면서부터는 150개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각 레이어에서 나온 이 값들을 곱뿐만 아니라 이 덧셈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벤싱 그라디언트 프라블럼이 생기지 않아서 레이어를 충분히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또 LSTM은 저희가 RNN을 배울 때 사용할 텐데, 이 RNN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LSTM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벤싱 그라디언트 프라블럼을 극복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앞부분 레이어하고 뒷부분 레이어의 웨이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 레이어에 있는 그 웨이트들 볼까요? 이 파라메터들은 어떻게 되죠? 그라디언트를 계산할 때이 뒤에 남아있는 레이어 숫자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그라디언트 값들은 큰 값으로 나올 거예요. 큰 값으로 나온다는 말은 학습이 빠르다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그라디언트 값에 의해서 이동을 할 텐데 이 값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이 빨리 됩니다. 빨리빨리 학습한다는 말은 이 옵티멀 값을 빨리 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컨버스가 빨리 됩니다.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레이어는 어떻게 되나요? 이 뒤에 남아있는 레이어 수가 훨씬 많죠. 훨씬 많다라는 말은 조금 전에 벤싱 그라디언트 프라블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그라디언트들이 너무도 작은 값입니다. 그럼 그라디언트 값들이 작다란 말은 학습이 매우 느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지금 여기에 각각의 웨이트들이 있죠. W, I, J라는 웨이트들이 있는데 이 웨이트들은 저희가 초기 값은 랜덤으로 주어져요. 이 처음에 주어진 랜덤 값에서 이 값이 변동이 돼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 되는 값이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그냥 랜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은 앞에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값들은 실제로는 학습이 거의 되지 않고 처음에 우리가 랜덤으로 초기화했던 값하고 그냥 그 근처 값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네트워크 있을 때이 네트워크의 파라메터들이 이 앞에도 있고 이렇게 뒤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파라메터하고 뒤에 파라메터하고 어느 것이 더 빨리 학습이 되어야 되나요? 실제로는 이쪽이 더 빨리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쪽이 학습이 잘 되지 않아서 여기서 얻어진 값들이 엉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학습이 아무리 잘 되어도 여기서 온 데이터들이 엉망이기 때문에 엉망인 데이터로 학습을 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학습이 잘 되고 빨리 컨버트를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 온 데이터가 이미 엉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습이 잘 돼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앞에 레이어에서 학습이 더 빨리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 때문에 이쪽이 학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네트워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워드 패스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포워드 패스는 그냥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에 대해서 아웃풋을 제가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백 프로파게이션을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코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 뒤쪽으로 정보를 보내서 저희가 학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웨이트들은 남아있는 레이어가 적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되지만 여기는 남아있는 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 잘안 되겠죠? 여기는 더욱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웨이트가 거의 학습이 되지 않고 그냥 랜덤하게 그냥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나오면서 1980년대에 이런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2차 AI 붐이 일어났습니다. 2차 AI 붐이 일어났지만 레이어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었죠. 레이어가 몇개안 되는 것들만 가능했었잖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많이 쓰지 않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있지만 사람들은 뭔가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 흉내를 낼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학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AI의 2차 빙하기가 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힌튼 교수가 1986년도에 백프로파게이션을 뉴럴 네트워크에 적용을 해서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도 각각의 웨이트들의 편비분 값들을 계산함으로써 그라디언트를 효율적 계산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이거조차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베니싱 그라디언트 때문에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학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2010년도에 힌튼 교수가 이 베니싱 그라디언트 프로블럼을 극복할 수 있게끔 새로운 액티베이션 펑션인 렐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 이후에는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의 3차 붐이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계속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So,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거기에 러너블 파라메터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지 제가 지금까지 배웠는데, 이것을 한 사이클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딥러닝의 트레이닝 사이클입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여기 데이터를 샘플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샘플링 할때 저희가 전체 데이터가 만약 10만 개라면은 그런데 한번 트레이닝 할때이 10만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배치 사이즈가 100인 그런 미니 배치를 취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100개의 데이터가 있게 되는 거죠. 100개씩 1000개로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100개씩 데이터를 나누어서
그런데 랜덤하게 나온다고 했죠? 이것을 1000개를 모아놓으면은 원 에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데이터셋이 있고, 두 번째 데이터셋이 있고, 세 번째 데이터셋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엔 이 데이터 100개를 지금 현재 주어진 네트워크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파라미터도 있을 텐데, 그 네트워크로 집어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이런 모양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웨이트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샘플로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가 하나씩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1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포워드 패스를 합니다. 포워드 패스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포워드 패스를 하면서 저희는 이 인풋 값, 그리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의 이 아웃풋 값,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아웃풋 값들을 포워드 패스를 하면서 계산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파라미터 값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 라벨 있죠? 타겟 값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값을 타겟을 알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단계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포워드 패스를 하는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포워드 패스를 해서 이 프레딕션들을 전부 다 얻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있는 모든 이 값들을 다 얻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값들이 전부 다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메모리에 전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토탈 코스트의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각각 웨이트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한다라는 건데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어떻게 됐었죠?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방금 여기 있는 이식처럼 이것을 계산하는 건데 이것을 계산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 값을 그냥 사치 계산만 해주는 값들이에요. 그런데 이 값들에서 사용되는 이 값들은 전부 어떻게 됐나요? 이 값들은 이미 이 메모리에 다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컴퓨터 메모리에 있는 값들을 단순히 사치 계산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값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마지막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각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 업데이트할 때 사용되는 이퀘이션이 이겁니다. 이 공식을 써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여기 각각 웨이트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은 여기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여기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를 했죠. 그럼 업데이트가 된 이제 네트워크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번에는 이두 번째 샘플을 또 집어넣어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가 끝나면 또세 번째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또이 과정을 반복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1000번의 이터레이션이 지나면 10만 개 데이터에 대한 한 에폭이 트레이닝이 끝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 파라미터를 점점 업데이트해서 최종적으로는 옵티말 값을 찾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트레이닝 사이클은 미니 배치 사이즈로 랜덤 샘플링 하는 것과 다시 포워드 패스를 해서 각각의 나디의 값들, 아웃풋 값들을 찾아내는 것과 그리고 그 값들을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해서 각각의 웨이트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네트워크로 만들어낸 것.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것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